라디오 국방 FM. 이미엽의 랄라 라디오. 자, 회의합시다. 작정하고 테이블에 모여 앉을 땐 머리가 멍했는데 가벼운 수다 떨다가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우 있으시죠? 이번엔 꼭 시집 가야지. 맘먹고 나간 소개팅은 늘 실패하지만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결혼하는 사람 부지기수더라고요. 뭐든 작정하고 덤비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요. 너무 열심히 연습한 나머지 노래 자랑 예선 탈락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얼떨결에 성공하고 어쩌다 보니 부자 되는 그런 날들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국방 FM 이미엽의 랄라라디오 10월 24일 일요일 순서 시작했어요.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쉼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찍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쉼표를 찍어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각이 날 텐데 저도 달리기만 할 줄 알지 멈출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작정하고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도저히 안 풀리다가 샤워하는 도중이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 은근히 많아서 살짝 나사 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딱 영상 편집을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막 3, 4시간 했던 거를 아니면 10시간 했던 거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새 거를 만듭니다. 느낌 가는 대로 막 1시간 안에.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뭔가 힘을 주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소개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머리 막 김무스처럼 세우고 막 옷을 공주님처럼 입고 속눈썹 기러기 날개만큼 붙이고 막 하이힐 신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 날보다 아 오늘 너무 내추럴한데 오늘 소개팅 안 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초췌한 날. 그런 날들이 오히려 애프터 신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소개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만나기 전에 서로 연락처 주고받을 때 꼭 남자들이 저에게 가고 싶은 식당이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지 대충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골라야 할지 늘 고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메뉴, 얼마 정도의 가격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따가 우리 태주 나태주 씨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태주 씨와 가장 비슷한 대답을 해주신 두 분께 햄버거 쿠폰을 쏘도록 할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이나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저에게 소개팅 꿀팁 전수해 주실 귀인이시죠? 나태주와 함께 일요일엔 하이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돈이와 대준이의 무대, 히맨 사항. 싸우고 아빠는 안 들어오고 선배한테 혼나고 이럴 때 필요한 나를 공주로 만들어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남자친구 원한다면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남자 공부보다 중요한 지역보다 중요한 내 평생 남자 거르는 법 나쁜 놈들 셋 넷쯤은 그냥 한 방에 다 해치워줄 수 있는 남자 남자가 먹고 싶어도 여자가 먹고 싶으면 뭐든 다 시켜주는 그런 남자 친구들이 진짜 네 남자친구야 라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남자 누가 봐도 김태희가 이뻐 이뻐 하지만 네가 더 이쁘다고 말하는 남자 네. 난 어떤가요? 미안해요 오빠 진짜로 난 어떤가요? 진짜 미안해요 오빠 이런 남자 찾아요 이런 남자 잡아요 작은 것을 감동하고 먼저 사도 할 줄 아는 이런 남자 찾아요 말하지 않아도 차도록 그럴 줄 아는 남자 호텔방에 살아도 강남 피플처럼 꾸밀 줄 아는 남자 힘들고 지칠 때 웃음이 필요할 때 나에게 유재석이 되어주는 남자 솔직히 진짜 솔직히 평생 편하게 즐기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남자 나 진짜로 난 어떤가요? 진짜 미안해요 오빠 이런 남자 찾아요 이런 남자 잡아요 작은 것을 감동하고 먼저 사도 할 줄 아는 이런 남자 찾아요 이런 남자 잡아요 마음이 넓은 남자가 진짜 남자지 여보세요 이런 남자 어디에 있죠? 나만을 사랑해 줄 남자 어디에 있나요 미안해요 그런
남자 없어요. Hey, hey. 미안해요 그런 남자 없어요. 당신이 찾는 그런 남자는 없어요. 저희도 말로만 들었어요. 조건 저 조건 조건만 따지다 나이만 들면 당신만 손해. 잘도 좋고 돈도 좋고 스펙도 좋지만 사람이 좋아야 사랑도 해.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We are young, we are strong. We're not looking for where we belong. 따분하면 날리고 지루하면 부셔버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주말 오락 시간. 나 대주어 일요일엔 하이킥. 성은 국, 이름은 방부인. 제가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성은 태어, 이름은 권도인. 태권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권도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국방부님. 지난주에 저희가 서로 예명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네, 태주씨가 저를 국방부라고 지어주셨죠. 네. 예상대로 태주씨의 이름 많은 분들이 태권도의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예명들 소개 좀 해주세요. 예명들 많이 왔어요. 뭐 4105님은 뭐 날태, 날개들의 태주. 9954님 달콤한 태주에서 달주 어때요? 5182님 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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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964님 오아태. 오아태. 뭐 나완벽. 음흠. 그리고 6435님 태국기. 국기. 그리고 5182님이 홍태태. 흥태태. 흥이 있다고. 자, 저희가 당첨자 세 분께 초코바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네. 이분들 가운데서 태주 씨의 마음에 드는 한 분을 뽑아주시면 그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초코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날태. 날태? 날태 주세요. 날개들이 태주. 오! 4105님 축하드립니다. 날티라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날티. 날티 난다. 날티 난다. 네. 날태 난다. 날태 난다. 네. 날태 났어요. 날개들의 태주. 야,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태주 씨 날개가 된 경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언제부터 태주 씨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냐. 무조건이 진짜 많았어요. 무조건. 무조건에서 9995님, 4105님, 2509님, 7507님, 5182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무조건을 선택해 주셨어요. 예. 무조건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그냥 뭐 충격적이었겠죠. 아, 태권도 하면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거죠. 네. 저도 사실 그 오디션 영상을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했었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진짜 미친 놈은 나다. 그 오디션에 나온 사람 중에 진짜. 제일 미쳤던 사람은 나다. 정말 진심이었더라고요. 네. 몸을 날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발차기는 할 수 있고 구를 수는 있는데, 네. 노래하면서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지. 목숨 걸었었다. 맞아요. 좋습니다. 목숨 건 남자. 네. 이런 문자도 왔는데요. 0067님. 미스터트롯 팀 미션 할 때 리더십에 반했다. 아. 저도 봤죠. 리더는 다르다.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끊어줘야죠. 일단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단체보다는 다 이제 솔로에 그치, 그치.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워낙 또 단체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K 타이거스. 네. 네. 맞아요. 그리고요. 6785님 하얀 도복 입고 무대하는 모습 보자마자 기립박수 쳤죠. 발박수 가야죠. 맞아 맞아. 하얀색 도복. 그리고 3124님이 저는 오빠가 오빠만 믿어 부르면서 웃을 때 제 마음도 웃었어.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9848님 아주 먼 옛날이었죠. 2012년 출발 드림팀 때 활약이 나올 때만 우리 사춘기 막둥이의 웃음을 볼 수 있었어요. 출발 드림팀 때도 몸을 날리셨더라고요. 날렸죠. 이때도 정말 날렸고. 그리고 2544님 빨래개다가 태주씨 목소리에 홀딱 반했고요. 아, 8305님 채널 돌리다 화면 가득 아기 미소 짓는 태주님 얼굴 보고. 8964님 너목보에서 노래하는 이소룡으로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 라고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태주 씨 원래 좋아해서 이제 섭외를 하기도 했지만 태주 씨에게 정말 아, 이 사람 진짜 괜찮다라고 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원고와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모습.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뒤정리하는 남자. 스타가 정말 몸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본인이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인사하고 랄라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 흔들면서.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인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이런 거에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 제 다리 두껍다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왜 그러세요 또.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다 못해서 막 네. 금리부터 시작해서 네. 진행자를 막 그냥 그러니까 앞에 조마에다 그냥 뒤에다가 그냥 뭐 진흙이랑 뭐 흙탕물 다 뿌리네요. 도마에 네. 올려가지고 막 채 써니까 오늘도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본방사수 했는데 네. 우리 태주 씨 스트릿 트롯 파이터에서 춤을 아하. 너무 잘 춰요.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춤을 원래 그렇게 잘 춰요? 아니 사실 제가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 몸짓을 잘 움직이는 거지 춤을 막 잘 추고 그러진 근데 않아요. 근데 몸짓이 너무 멋졌어요. 황우림 씨를 상대로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속에는 1위였는데 에. 안타깝게 좀 에. 투표로 그렇게 됐지. 맞아. 머리 묶은 것도 너무 귀엽고 노안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맞아. 거기서 좀 못 봤나 봐요. 아니 사실 거기서도 아 그렇지 거기서는 우림 씨가 96년생인가? 그렇죠. 왜냐면 다 나보다 그래도 반 이상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네. 뭐가 오늘 뭐가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왜요? 월드스타 연예 대상에서 인기상을 받으셨죠? 맞아요. 요즘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월드스타에서 네. 인기상 받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 맞아. 수상 소감? 그냥 일단은 네. 뭐 그냥 월드자 붙는 것 진짜. 자체가 세계적인 네, 네. 뭔가 그런 느낌이. 그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뭐 그 거기까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고 이 트로트로. 한류 가야죠. 가야 되는데 뭐 아직 일단은 뭐 많은 부담을 또 안은 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남미 쪽에 태권도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한류를 일으키시면 남미 쪽도 세뇨리따 굉장히 괜찮죠.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딱 거기에 어울리는 맞아 맞아 네. 파이팅 넘치게. 자 그리고 저희가 태주 씨에게 답장했던 문자 이거 있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답장했던 문자 네. 많았었어요. 1920님 이탈리아에 있는 딸에게 응원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 할게요. 따님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왔어요. 네, 태주님이 보내주신 답장을 받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탈리아에 있는 딸에게 전달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대박, 그리고 곁다리로 저한테 미엄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까지 네. 껴주셔서. 또 어떤 분이 답장하셨죠? 예, 네, 9929님께서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말하기 지금 밭에 있는 왜 목소리 쉬어가지고 다른 사람인 그러니까 아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밭에 있는데 들어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죠. 저 채두입니다. 띠용띠용 밭이신데 지금 들어가세요. 일요일날 만나요. 이렇게 제가 보냈죠. 그래서 929님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기뻐하셨고요. 네. 태주 씨의 답장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주 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소개팅 하기 전에 왜 네. 처음 만날 때 네. 남자들이 여자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을 저는 못 보내요. 왜냐면 너무 비싸서?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싼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레인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서로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얼마짜리를 골라야 적당한 것인가?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맞춰 주신 분에게 또 상품을 드리는 거라. 자, 식비가 둘이 합쳐서 음료까지 합쳐야죠. 그러니까 음료까지 네네, 합쳐서 다 총 비용이 얼마 천만남이에요? 천만남. 천만남이고 마음에 든지 안 든지 몰라요. 네, 이 상태에서 얼마 정도 합이 얼마 정도의 식당을 보내야 할까? 나이는 몇 살이지? 그냥 또 상관없고. 네, 상관없고 그냥 또래 뭐 대학생은 아니니까. 그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3만 원은 좀 너무 작은 거고. 왜냐면 에이드 같은 거 5천 원, 6천 원 하는데 그거 추가시키는 순간 바로 뛰어요. 돈이 확 뛰어요. 5만 원 안쪽. 5만 원 밑으로인데 4만 원. 4만 원이 딱 애매하지 않고 적당할 것 같아요. 4만 원?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태주 씨와 가장 비슷한 대답 4만 원이라고 답변해 주신 네. 분 햄버거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4만 원 얘기했는데 햄버거 얘기하네. 4만 원이 딱 적당한 것 같긴 해요. 5만 원이 좀 부담이에요. 5만 원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음료까지 그렇죠. 5만 원은 조금 부담될 수 있다. 그렇지. 네, 그치.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니까. 인당 2만 5천 원씩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요즘엔 또... 그치 비싼데요. 파스타를 19,000원짜리 때리고 네. 음료수를 한 사람당 5,000원이면 4,000원 나오잖아요. 그래도 네. 5만 원은 가야 돼요. 4만 원 가려면 13,000원짜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계산이 나오죠. 그러네. 네, 그거 좀 역시 4만 원. 근데 4만 원이 좋아요. 4만 원 딱? 알겠습니다. 자,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태주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요. 코너 설명해 주세요. 자, 제가 답장을 했던 9229님도
지금 받친 댁 들어갈까요 말까요 라고 진짜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머리 싸매고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0967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맘모스빵도 쏠게요. 태주의 선택 글에 결심했어 역시나 1분 드리고요. 네. 1분 안에 태주씨가 총 몇 개를 선택하는지 예측해주시면 별다방 커피 쿠폰 나갑니다. 샵096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Let's go. 5360님 겨울이라 패딩 점퍼 사야 합니다. 검은색 살까요? 화이트 살까요? 검정. 7730님 부쩍 흰 머리가 많이 생겨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 검은색 할까요? 밝은 갈색 할까요? 검은색. 친구 이사 선물로 화분을 사갈까요? 아니면 휴지를 사갈까요? 1560님 화분. 1337님 팬미팅에 하이힐 신을까요? 단화 신을까요? 단화. 4791님 친구가 자꾸 제 옷을 따라 사는데요. 맨날 쌍둥이처럼 같은 옷 입고 다닌대요. 스트레스 어머.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요? 얘기해요. 1772님 100만원으로 나를 위한 투자하고 싶어요. 피부관리 그럴까요? 보약을 먹을까요? 아이고, 보약 먹어요. 5182님 시아버님 칠순 선물로 용돈 드려야 되는데 태주씨 얼마 내야 돼요? 칠순 칠순 70만원 70만원? 네. 4011님 요즘 밤이 너무 추워요. 온수매트 살까요? 거위 털입을 살까요? 와 온수매트 가야죠. 1401님 남자친구가 여직원하고 카풀을 나요. 이해해줄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9512님 경찰을 뽑게 돼가지고요. 무난하게 흰색을 살까요? 귀여운 분홍색을 살까요? 아이고 흰색 사요. 여기까지 해서 10개 맞추셨습니다. 근데 카풀이 뭐예요? 자동차를 같이 타고 출근을 하는 거죠. 같은 거리에 짧은 거리에. 요거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분 안에 10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10개라고 네. 추측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좋겠다. 선택 사용 선택되신 분도 맘모스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자 아, 겨울인데 패딩 점퍼로 검은색 흰색 검정색. 왜요? 검정색 사요. 흰색 너무 또 흰색 하나 정도 있어야죠. 아니 제가 흰색이랑 잘 안 맞아요. 네. 지금 이쁘신데 옷이. 왜냐면 이제 그 사주에 흰색이 이제 안 맞는다. 검정색이 좋다. 사주. 사주에 많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검정색. 밝은색 잘 어울리시네. 밝은색이 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뭐야? 흰색은요 복구 불가예요. 그래도 검정색은 그나마 가능하고. 회색으로라도 돼요. 그러니까 올 시즌 검정색 있고 내년 시즌은 회색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흰색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노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팔 있는 부분 노래지잖아요. 그게 좀 힘들어요. 7730님이 흰머리 있는데 염색을 검은색으로 할까요? 밝은 갈색으로 할까요? 이건 검정색 가야 돼요. 왜요? 왜냐면 요새 자외선이 뜨거워가지고요. 검정색으로 해도 자연스럽게 밝고 갈색으로 돼요. 검정색을 참 좋아하시고 네. 지금 머리 염색 안 하신 거죠? 안 했어요. 저는 온리 검정색. 근데 약간 갈색이 나긴 해요. 그게 이제 자외선. 왜냐면 머리엔 선크림을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냅두면 그냥 색깔이 조금 연해져요. 네.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분. 맞아요. 이거 진짜 경희대잖아요. 경희대는 다른 K대는. 자 그리고 네. 친구 이사 선물로 화분일까요? 휴지일까요? 이사 갔을 때는 화분 가야죠. 화분 가야죠. 옛날 는 사실 휴지인데 요새 휴지 들고 가면 애들이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집들이 선물 레인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화분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아요. 3 갑니까? 5 갑니까? 희귀식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식물이에요? 희귀식물이면 돈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이냐 5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아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네, 네. 아 그건 신경 안 써요. 5만 원. 5만 원 갑니다. 네. 오케이. 5만 원 가야죠. 5만 원 정도로. 친한 사람이니까. 소개팅은 네. 4만 원이지만 집들이는 5만 원. 5만 원. 그렇지. 이미 네. 마음에 든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장착해야죠. 그리고 팬미팅 때 네. 태주 씨 팬미팅 때. 아 저는 단화 신고 오라 그래요. 왜요? 뛰어야 진짜. 돼서? 아니요. 그냥 편하게 오라고. 편하게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그냥 점퍼 입고 그냥 편하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 청바지 흰 티 어울리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 여자들이 아 내가 집 앞이니까 편하게 나와 이 말 제일 싫어요. 꾸미고 나가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로. 그 단화에 청바지 흰 티면 합창 단원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금 작가님이.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거 바꿔도 되나? 아, 뭐 이게 바꿔도 되지 여기서 막 아니, 덜덜 떨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신발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맞아. 왜냐면요. 왜냐면요. 청바지 하이힐을 신을 수 있나? 너무 예쁘죠. 아, 그러니까 추리링에 하이힐을 신을 그건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화가 무난하게 모든 패션 다 어울리니까 원피스도 괜찮고 그렇지. 치마도 괜찮고 역시. 하니까 단화를 선택한 좋습니다. 거예요. 좋습니다. 렉시죠. 트레이닝복에 하이힐 신으면 오늘 너무 렉시여가지고 저 애송이들아 나와야죠. 아무 얼굴 많이 부었어요. 저 어제 그냥 밤에 많이 먹고 잤어요. 그래요? 어저께?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얼굴이 왜 이러지? 그렇다고요? 4791님 네. 친구가 자꾸 옷을 따라 사는 건 좀 그래. 옷을 따라 사는 얘기해라 건 좀 그래. 그랬어요. 맞아. 이거는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럼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남자가
봤는데 어 쟤네들은 쌍둥이인가? 아, 아니면 쟤네들은 살짝 커플이 이런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여자들끼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옷이 너무 커플이니까 아. 자매구나. 아. 뭐 동생 언니구나. 어. 아 쟤네 웃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딱 다르게 입고 가면 어 저 여자 굉장히 매력이 있네. 그치, 그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둘이 너무 똑같으면 그치 같은 자리에 가면 좀 그렇겠다. 근데 쟤 너무 웃긴다. 옷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분 안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야, 너... 친구니까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 돼요. 역시 네. 직구야 돌직구 네. 가야죠. 네. 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으로 보약입니까? 피부 관리입니까? 아, 죄송해요.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피부 관리 해야 돼요. 피부 관리 해야 돼요. 네. 피부는 생명이고요. 네, 피부 관리 해야 돼요. 시아버님 선물로 70만 원 나왔어요. 70만 원. 진짜요? 7순 때 70만 원. 6순 때 60만 원. 네. 그렇게 6순, 가야죠. 6순 때? 8순 때 80만 원. 80만 원.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애매할 때는 네. 뭔가 이거 이유를 맞춰 가야 돼요. 네.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70. 네. 4011님 온수 매트 거위 털. 아. 온수 매트 선택하셨는데 네. 이유는? 온수매트 등이 따뜻해야지. 온수매트가 좋아요. 그쵸. 온수매트 진짜 좋더라. 네, 네. 온수매트 좋고 거위털은요 비쌀걸요. 온수매트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아닌가. 옥장판 매트 이런 거 비싸던데. 41401님 네. 이거 모르셨어요. 남자친구가 여직원하고 네. 출근할 때마다 같은 그러니까 근접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한 차를 아. 타고 오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카풀인데 요거 이해해나요?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죠. 이러다가 손 잡을 수 있어요. 배 운전하는 중. 당연하죠. 이건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안 되지. 안전벨트 매줄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닿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숨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네. 이런 여자 직원과 카풀을 할 정도의 이제 집 사는 데가 거리가 가깝잖아요. 여자친구가 돈 크게 남자친구한테 써야 됩니다. 왜요? 차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야 되면 혼자 탈 수 있는 네, 다마스나 아니면은 다마스 너무 네, 승차감 굉장히 안 좋은 네. 아니면 1인용 1인용도 좋아요. 네, 1인용 조그만 서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딱 타게 해서 네. 안 돼. 머리 이거 진짜 좋다. 안 돼. 차를 바꿔줘야 된대요. 그럼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9512님 경차를 뽑게 됐는데 흰색이냐 분홍색이냐. 이게 사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분홍 색깔을 나중에 그걸 다시 받아서 중고차로 사실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흰색이나 검정색 부분들이 사실적이다 진짜. 왜냐면 또 네, 그래.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 생활력 있어야 돼. 그럼 팔 거 생각해서 나중에 200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분홍색보다 흰색으로 가는 걸로. 지혜로운 남자 나태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한낮의 캐미나이트 달릴 텐데요. 이 노래 태주 씨 때문에 많이 반하셨다고. 무조건 가야죠. 가야 돼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나태주입니다.
나태주의 태 이미웨이야 한 글자씩 태서 태요캐미 옆디니 혹시 인터스텔라 봤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4차원에 갔을 네. 때 모든 차원이 굴절되고 왜곡이 되잖아요. 옆디 사진 좀 죄송해요. 시밀렸죠? 디스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옆디님 사진 볼 때마다요 자꾸 인터스텔라 생각나요. 자꾸 굴절되고 왜곡되잖아요. 개그맨 정명훈 선생님이 네. 각자 사진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어디 소속사 인스타인 줄 알았다고. 칠남매. 아, 칠자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놀라는 그런 사진들 네. 인스타그램 구경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4차원의 세계보다 더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는 옆뒤의 사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곡된 사랑의 노래 베스트 3. 어플 없이 사진 못 찍는 태주 날개들. 어? 모두 입장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오, 왔어요. 이 노래의 명곡이죠. 어쩜 좋아. 한 여자 때문에 남자들의 우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바로 그 노래. 맞습니다. 첫 번째 노래, 친구의 애인에게 반한 스토리 만나봅니다. 리키 마틴 당사자보다 리키 마틴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듣는 남자,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이 부릅니다. 흔들린 우정. 우리의 명곡에서 듀엣 하셨고요. 했어요. 네, 아침마당에도 두 분이 나가셨고요. 맞아요. 2000년대 홍경민 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죠? 아, 그때는 뭐 누구나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상 보셨어요? 얼마나 봤어요. 잘생기셨는지. 네. 진짜 그 눈빛 있잖아요. 진짜 아니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때 무스를 좀 많이 바르셨는지 머리가 굉장히 빼고 삐죽삐죽 나온 도깨비. 아, 찔리면 죽겠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홍경민 씨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도 잘생기셨고. 네, 맞아요. 진짜. 근데 홍경민 씨가 그 태주 씨가 이렇게 네. 앞에서 춤추는 거 보면서 되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어, 좋아하시고 친하시겠어요, 두 분도. 맞아요. 지금 엄청 친하죠. 아, 그래요? 네. 뭔가 두 분이 결이 맞아. 나랑 네. 다니면서 야, 형은 니랑 이렇게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네. 어! 진짜. 어, 나랑 진짜 느낌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 근데 방송에서 진짜 같이 하면은 느낌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퍼폼도 그렇고 느낌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얼굴도 이 피부 색깔도 그렇고 어! 피부 결도 그렇고 경민이 형이랑 진짜 비슷해요. 진짜 네. 너무 비슷해. 아이고 미안해 경민 친구야. 목을 조심하세요. 오늘 아, 노래 조심하시기 진짜 바랍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도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정해. 자, 이게 홍경민 씨의 목소리 섹시함이 좀 있습니다. 네. 섹시함 하면 태주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유, 야, 이때 지금 앨범 자켓을 보고 있어도 네. 태주 씨 이번 새로운 앨범은 조금 섹시하게 보는 거 어때요? 아, 이번에는 좀 섹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정직하게 첫 번째 힘내라 대한민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흑백이죠? 그러니까 너무 흑백으로 네. 하셨어요. 조금 섹시하게 갑니까? 오늘 아 이번에는 좀 섹시하게 가요. 약간 섹시하게? 네. 느낌 있게? 네. 다리 180도로 찢어주고 이런 거 하나요? 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섹시하게? 그냥 한 다리를 살짝 5도만 벌려도 아, 절대는 섹시입니다. 아,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아. 갑툭튀 설문조사 나갈게요. 네, 갑툭튀 설문조사. 미안해 내 친구야 본격 사과송이죠. 흔들리 우정을 들으면서 설문조사 나갑니다. 지금 가장 어허. 미안한 사람이 누군지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0967에나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마시는 세 분께 사과의 의미로요 사과맛 음료 보내드립니다. 꿀꺽꿀꺽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진짜 멋있어. 두 분이서 불후의 네. 명곡 나가려고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댄스 연습도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어, 그리고 이 댄스 재밌잖아. 뭐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도 막 선배님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좀 연습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에 좀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주 씨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요? 가장 미안한 친구의 경험? 친구의 친구를 좋아해 본 경험. 친구의 아니요. 지금 미안해 없어요? 친구야. 친구한테 미안해.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친구의 그러니까 지금 친구의 친구는 친구의 여자친구. 아 네. 그건 없죠. 그건 없고. 그렇죠.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솔로였고 내가 좋아했는데 나랑 친한 친구가 걔를 똑같이 좋아한 적은 있었죠. 누가 승리하셨죠? 제가 승리했어요. 아. 고백을 해서 미리 낚아챈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걸 알고 급했구나. 급했어. 미리 마중 나갔어. 그렇죠. 그래갖고 타이밍이에요. 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근데 타이밍.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쟁취하셨어요? 쟁취했죠. 그 친구랑은 연락하십니까? 연락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가 뭐 사귀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아, 싫어 너 이런 너랑 이제 절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능력자다. 아닙니다. 뭐 태주 씨가 고백하면 거의 100%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늦었으면 그 친구가 사귀었을 거예요. 아, 그 친구도 괜찮은 친구였어요? 어, 연락처 좀 저에게 넘겨주시고. 결혼했어요. 죄송해요. 좋습니다. 미안해 내 친구야. 본격 사과하신 분들, 음료수 가져가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랄라라디오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가봅니다. Let's go. 왜곡된 사랑 노래 베스트 3. 두 번째 노래는요. 아무리 만나자고 했다 한들 순순히 자리에 참석한 불륜 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노래죠. 우리 엄정화 누님과 함께 할게요. 삼자 대면. 이 노래 아세요? 삼자 대면. 아, 너 일로 와봐. 네. 야. 이거 97년 3월 1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아이고. 그때도 사실 좀 파격적인 가사기도 했고 예. 3.1절에 나왔어요. 이게요? 네, 3.1절에 나온 노래치고는 좀 파격적이었죠. 불순했죠, 가사가. 네. 자, 보겠습니다. 엄정화 씨가 국민 누나기도 한데 태주 씨는 연예계 중에서 친누나 삼고 싶으신 분 누가 계세요? 이런 국민 누나처럼. 국민 누나처럼? 친하게 누나. 지내면서. 근데 누나는 뭔가 잘 챙겨주는 누나가 좋거든요. 장윤정 누나는 워낙 친하시니까 네. 다른 분으로다가 이영자 누나? 먹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같고 왠지 이영자 씨랑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영자 선배님이랑도 좀 예.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사실 네. 다 누나 삼으면 되죠. 맞아요. 누나 야옹. 이게 이제 가사를 보면은 네. 바람핀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한자리에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사랑과 영혼 사랑과 전쟁 같은 전쟁. 데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네. 태주 씨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진짜 애매하겠다. 난 근데 이런 분위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태주 씨랑 태주 씨 여자친구랑 태주 씨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랑, 셋이 만난 거야. 김치 따기를 때립니까? 아니요, 저는 사람 또 그렇게 안 때려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깨끗하게 해주자고 그냥 저는 그냥 네. 네, 깨끗하게 그냥. 그죠. 네. 깨끗하게 그냥 그런 스타일이 딱 정리하는 스타일. 맞아요. 네. 괜히 막 더 얽매이고 싶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얽매이지 마요. 네. 인생은요 여러분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인생인데 앞으로만 가야죠. 앞으로 가야죠. 언제 쉬고요. 뒤로 언제 가요. 맞아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네. 정화 언니의 삼자대면 들으면서 갑자기 설문조사 나갈게요. 맞아요. 만약에 태주 날개님과 태주 씨가 삼자대면으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어머머.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지. 유료문자 샵0967에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밥 한 끼는 제가 못 쏘고요. 대신 컵라면 쏩니다. 후루룩 짭짭 아니면 4만 원짜리 밥이라도 소개팅. 아, 그 정도야. 아 그럼요. 태주 씨가 만약에 네. 저랑 밥을 먹는다고 하면 누구를 한 명 더 초대하고 싶으세요? 트로트 가수 중에. 아 트로트 가수 중에? 네. 동료 중에서 저랑 삼자 대면하는 네네네. 시간 있다고 왔어요. 그럼 누구를 한 명 소개시켜서 친구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여자도 상관없고 남자도 상관없어요. 저랑 좀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는 잘 제가 모르고 아하. 남자? 네. 신인선. 아 그래요?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 누구 원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저요? 누구 영웅씨. 영웅이 야. 영웅이 너무 낫나? 제가 형이거든요. 제가 불러도 안 나올 유일하게 안 나와도 되는 동생이에요. 아, 영웅이는 제가 쉽게 왜냐면 저도 눈치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영웅이 쉽게 못 건드리죠. 네. 내가 지금 표정을 봤는데 진짜 표정이 영웅이. 내가 형님. 아 근데 영웅이는 또 저한테 또 반대로 굉장히 또 형님 막 이래요. 그럼요. 그래 됐어요. 사람 그러면 참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으로 갈게요. 이찬원 씨 갈게요. 찬원이는 네. 그냥 바로 부를 수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빨리 안 나오냐. 춤을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춤 연습을 같이 하고 싶어요. 둘이. 그래서.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찬원이가 가지고 있는 그 레파토리가 몇 개 있어요. 숙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점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탁 씨가 생각보다 춤을 너무 잘 춰. 왜냐면 영탁이 형은 필이 자체가. 밑에 바닥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웃겼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모두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영탁이 형 잘해요. 영탁 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스테이지 고고. 자, 좋습니다. 태주 씨, 이 설문조사 누구와 함께 3자 대면으로 네. 밥 먹고 싶은지 보내주신 분 네. 컵라면 당첨자는 랄라레드에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다음 노래 갑니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 노래입니다. 귀여운 멜로디에 그렇지 못한 가사. 여자친구 재워놓고 클럽 간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웃으면서 뺨 때리는 노래 B1A4 잘자요 굿나잇. 자, 이번에는 갑툭튀 퀴즈부터 드릴게요. 네. 정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고요. 지난주에 태주씨가 태국어를 뽐냈었는데 어허. 과연 태주씨는 태국어로 굿나잇 잘자요를 알까요 모를까요? 1번 안다, 2번 모른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67이나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히시는 세 분께 우와! 브런치로 드시라고. 요 브런치 처음이에요. 브런치 처음이에요. 샌드위치 드릴게요. 샌드위치 발음 좋다. 과연 태주 씨는 태국어로 네. 굿나잇을 알지 모를지 에,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노래가요. 가사를 보면은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전화가 잘 때, 네, 그죠. 이제 클럽 가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노래 가사 중에서도 자정이 다 돼서 나갈 채비, 그대는 어머. 아직 모를 테지.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헤어져야 돼요. 맞아요. 아니 굳이 여자친구를 두고 왜 클럽에 가냐는 거죠. 아니 뭐 이 남자가 진짜 클럽에 춤을 좋아해가지고 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가던가 아니면 네.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왜 속이냐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네요. 벌 받아야 돼요. 태주 씨가 밖에서 네. 지금 웅성웅성 연애 고민을 잘 해결해 주시는데 네. 혹시 태주 씨 방송 청취하시면서 네. 연애 고민, 사랑 고민 있으신 분들 네. 부부 관계도 가능하시잖아요. 부부가... 상담. 부부 관계요? 까지 샵 0967 50원 100원 예, 문자 예. 보내주시고. 예, 그럼요, 그럼요. 제가 요즘 또 오랜 시간 또 연애를 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슈가 생기면 네. 태주 씨한테 바로 연락해서 오케이. 네, 상담 들어갑니다.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던 걸로? 썸이라서 아직 연애까지는 뭐 아니니까. 네,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썸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B1A4 산들림 계시는 그룹. 아, 알죠. 알죠. 네. 이 노래 산들림의 짝사랑 노래도 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거 나중에 네. 태주 씨가 한번 커버해 주시면 진짜 잘할 거예요. 좋아요, 저 진짜. 짝사랑 노래 그 주영민 씨 짝사랑도 좋은데. 산들님의 짝사랑 진짜 노래 잘 아, 너무 좋은 좋거든요. 거 알고 있죠. 아. 어, 그 노래 한번 커버해 주시면 진짜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을걸요 아마. 예. 목 좀 나아지시고 맞아요 맞아요. 계란 노른자 좀 드시고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커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연 나태주는 태국어로 잘자요를 알까요 뭘까요? 잘자요 태국어 뭐예요? 아, 정답 발표하면 돼요? 네네 발표해주세요. 몰라요. 여러분 2번 모른다. 원래 이제 보통 잘자요 아세요? 제가 전 태국을 모른다. 싸워니까 꼬부값. 잘자요라 원래 보통 이제 잘자요라고 표기를 많이 안 해요. 굿나잇. 어. 그냥, 뭐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굿나잇, 뭐 내일 봐, 내일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녁 인사를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어. 근데 사실 그것도 굿나잇이긴 하지. 예. 뭐, 비슷하긴 한데. 모른다는 걸로. 예. 네, 정확하게는. 아니 다른 건 알아요. 내일 보자. 그러니까 어. 그런 의미로. 근데 잘자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뭐 작별 인사하는 게 밤에 굿나잇이죠, 뭐. 그렇죠. 네. 그런 의미겠죠. 그건 네. 알아요. 우리 그 청취자 중에 왜 태국 분 계셨었는데 한번 전화 연결 나중에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아 진짜로? 그럼 2번 모른다로 일단 가는 걸로. 예. 네. 네, 굿나잇까지는 모른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정답 모른다. 브런치로 샌드위치 드실 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요. 노래 안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코너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나태주와 전화 비대면 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전화 데이트가 태주 씨가 태주 씨 아닌 척을 해야 돼요. 어렵다. 근데 목소리가 오늘 많이 쉬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오케이. 일단 태주 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네. 혹시 태주 오빠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오면 네, 나오면 성공. 전화 데이트 성공. 아, 성공이에요. 성공하고. 아하. 아, 그러면 목소리를 조금 바꿔야겠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국방 리서치인데요. 되게 나 진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되게 설렌다 목소리. 왜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혹시 지금 잠깐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자, 세 분께 전화를 드리죠. 오케이. 네? 세 분께 전화를 드릴 건데요. 과연 몇 분이나 저를 알아차려. 아유, 궁금하다. 여러분께서 맞춰주세요. 맞히시는 세 분께 젓갈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이나 무료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주 씨가 리서치 직원인 것처럼 통화를 해야 됩니다. 어허. 끝까지 못 알아차리면 정말 직원처럼 설문조사를 하고 끝날 거예요. 거예요? 네. 전화 안 받으셔도 어쩔 수 없고요. 큰일 났다. 딱 한 번씩만 전화를 합니다. 첫 번째 분에게 전화 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첫 번째 전화. 네, 안녕하세요. 실패입니다. 아 실패예요. 안타깝다. 예, 근데 실패 방금 맞고요. 이 목소리를 했으면 100% 걸렸을 거예요. 걸렸어요. 네.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받으실까? 왜냐면 이게 공의로 된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혹시 국방 리서치인데요. 예. 네, 혹시 그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아, 저희가 지금 짧은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예. 누룽지와 젓갈 세트를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아, 혹시 그 국방 FM에 이제 즐겨 듣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해서요. 좀만 좀 크게 해주세요. 아, 예. 혹시 그 국방 FM 아시죠? 예. 즐겨 듣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어떤 건가요? 이미역이요. 아, 이미역과 랄라. 예. 예. 아, 그리고 그 혹시 무슨 요일 코너를 가장 즐겨 들으세요? 나태주 씨요. 아, 나태주 씨. 예. 아, 그리고 일요일에 들으시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요일에 꼭 들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요. 그냥 재밌고 네. 이제 한 주의 피로를 싹 날리려고. 아, 예. 그러면은 뭐 일요일 뭐 게스트란 코너에는 뭐 만족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너무요. 아, 그래도 한 주를 그걸 보고는 사니까요, 이제. 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일요일 게스트 그 혹시 나태주 씨에 대한 그 평가 있잖아요. 예. 네, 혹시 그 점수로 한 1점부터 5점까지 중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점이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여기 1점부터 5점까지 있거든요. 네, 5점이요. 아, 그 만점이라는 거죠? 예. 네, 너무 좋아요.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 나태주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저희가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아,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어요, 나태주 씨. 아,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뭐 좋은 그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태주 씨께 전달이 될 걸 약속드리면서. 예. 네, 오늘 뭐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뭐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그 누룽지하고 맛있는 젓갈 댁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 행복하세요. 네. 누구야? 못 알아들었다. 이 정도 돼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흡사 붐님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우와 마지막에 누구야 하고 했는데 야 눈치 채려다가 못했어. 눈치 채려다가 설마 나태주 씨가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좋아요. 자, 첫 번째 분 성공했고요. 이번 분은 과연 이 코 하미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이거 랄라. 네 랄라. 랄라. 자, 두 번째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해. 반대쪽으로. 아, 자 이번에도 과연 나태주 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국방부 아시죠? 네. 국방부 그 저기 국방 리서치인데요. 네. 네, 혹시 저기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가 지금 짧은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한 다음에 누룽지하고 젓갈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아 이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거기에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혹시 그 국방 FM에서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랄라 라디오요. 아, 랄라 라디오고요. 네. 그리고 무슨 요일에 어떤 코너를 가장 즐겨 들으세요? 아, 그 일요일 날 하는 그 나태주 씨랑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랄라 라디오요. 아, 그 일요일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와, 살짝 월요일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일요일 날 랄라 라디오. 아, 일요일 날, 네,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 감사하고요. 네. 아, 그리고 일요일 날 랄라 라디오 들으시는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거기 제가 나태주 씨를 좋아해서. 어머. 나태주 씨가 거기서 코너에 하거든요. 아, 나태주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코너 나태주 씨가 나와서 일요일 날 라디오를 하시니까. 혹시 나태주 씨를 실제로 보셨나요? 네. 아, 그래요? 봤어도 좋아요? 아, 그럼요. 아,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게스트 혹시 나태주 씨에 대한 평가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총 몇 점 주시겠습니까? 5점 만점에 5점이요. 아, 5점 만점에 5점이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태주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저희가 음성으로 이렇게 선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네. 나태주 씨에게 음성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태주님, 제가 항상 영원한 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강남에 찐 사는 날까지 네.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질문 답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누룽지하고 맛있는 젓갈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따뜻한 밥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태주 씨,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진짜인 줄 알고 아무도 태주 씨 그리고 몰라요. 마지막에 제가 감사합니다 해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이랬어요. 제 목소리로. 네, 막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도 모른다고요? 한번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해서 과연 진짜 모르셨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해 한 아 여보세요? 예예 아, 아까 전화드렸던 국방 리서치인데요 예예예 아 저희가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예 아, 사실 그 저희가 누룽지랑 젓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조금 꼬여서 그 누룽지랑 젓갈을 드리려면 혹시 나태주 씨 출연료에서 빼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 나태주 씨는 이따 오케이는 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태주 오빠가 여기 왔지롱 안녕하십니까 나태주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방 리서치의 나태주입니다. 와, 태주 씨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아, 이묘배 랄라 라디오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태주 씨가 과연 리서치인 척을 했을 때 알아차릴지 못 알아차릴지를 알려드렸는데 전혀 못 알아차리셨어요? 아예 모르셨어요? 저요? 네. 네. 조금은 조금. 아 조금은 처음에 목소리를 너무 저음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긴장인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름다운 나태주 씨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셨어요? 나태주 씨 팬이면 뭐 그러면 속아주신 거네요. 속아주신 거네. 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 그러면 저희만 그냥 저희만 좋아했네요. 우리는 다 속은 줄 알고 막. 아니에요. 부모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건 맞아요. 아 진짜요? 우리 태주 씨한테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너무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나태주 씨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키티지나 기억해 주시고요. 예예예. 예. 항상 영원히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빛내서 그 우리 진짜 많은 분들께 빛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 훌륭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룽지랑 젓갈 세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되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네. 알고 속아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신났어. 그러면 두 번째 분도 과연 알고 속아주셨을지. 두 번째 분은 아닐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느낌상 그 요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여보세요. 아 여기 국방 리서치입니다. 아 네. 아 저희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려 전화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누룽지랑 젓갈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못 보내드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나태주 씨 이제 출연료에서 빼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아 근데 나태주 씨는 그 출연료 빼서 보내달라고 이제 오케이는 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 괜찮은데. 태주 씨 괜찮으시대요. 저는 출연료에서 빼서 드릴 수 있는데. 태주 씨 괜찮다는데. 네. 어머 이게 어머 혹시 태주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어머. 웬일이세요? 1560님은 진짜 모르셨구나. 진짜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1560님? 네. 아까 전화한 사람이 접니다. 아 정말요? 몰랐어. 대성공. 태주 씨였어요. 죄송해요. 일단 뭐 저희가 장난친 건데. 아 네. 네. 아니 저는 태주님 목소리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네. 그냥 다른 직원분인 줄 알고. 근데 옆디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옆디님 같아요. 네, 맞아요. 저예요. 지금 랄라라디오고요. 저희. 어머 어떡해.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말한 게 생각이 안 나네. 트윗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어머 태수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태수님. 안녕하세요. 생카페 라라라고. 라라. 라라님. 아, 네. 네 카페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 진짜요? 네 태수님이 너무 좋아서 1년 카페 가입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네네. 그냥 가입하고 응원하자 싶어서 제가 가입했거든요. 잘 오셨어요. 잘 왔다. 명당 자리고요. 네. 야, 오늘 태주 씨랑 같이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태주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제가 아까도 그냥 태주님한테 전달해 주신다 그래서 네. 그냥 태주님이 강남에 건물 사는 게 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도 됩니다. 아니에요. 태주님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예. 강남에 건물 몇 채 사셔가지고 저희 팬들이랑 같이 콘서트도 엄청 많이 하고 짠해 또 네 자주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태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주님 금천구 비바체 거기 공연 가거든요. 아 오늘 오세요? 네. 어머 또 오늘 저녁 행사에 또 오신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또. 인연이 있어요. 그때 저 오늘 개 탔네요. 어떡해. 그때 이제 태주 씨 손에 누룽지랑 젓갈 좀 보내드려서 공연장에서 나누셔야 돼요. 아 어떡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아 태주씨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따 만나요 하고 저희 끊을게요. 아 오케이. 스윗하게. 라라님. 아 네. 라라님 그럼 네. 이따 만나요. 태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라라님. 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전화 연결 성공하신 분은 두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속아줬고 속아주신 분. 한 분은 진짜 속으신 분. 네. 재밌네요. 자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태주 씨 네. 오늘 이제 가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흥만한 여자 저는 나태주였습니다. 오늘도 노래 말씀하세요. 랄랄라. 랄랄라.